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군요. 제가 소개하는 아이 중에 선라이즈라고 하는 아이가, 얘는 세포트 합식한 아이고, 요 아이는 대박 50% 할인하는 핑크 마녀입니다. 자, 요즘에는 구독자님께서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아이고, 그럴 리가. 아이들이 준 용돈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배송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 화분은 심어서 배송합니다. 자, 요 화분은 6기분 1번으로 18,000원인데, 이제 꽃을 똑같은 꽃이 없어요. 그래서 빨간 계통의 꽃, 혹은 노란 계통의 꽃, 혹은 이렇게 주황색 계통의 꽃,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아니면은, 아우, 그 여러 가지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러면 제가, 왜냐면 화분을 한번 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육이는 보내도 화분은 남는다. 자, 이렇게 다 심었어요. 요 아이는 메듀사, 저희 6만원짜리가 4만원 할인하는 아이를 이렇게 심었고, 어머 세상에, 핑크 마녀가 온천지게 다 있네. 해바라기 분에 가장 많이 식재해 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꽃이 싫다 그러면 풍경 화분도 있습니다. 어머, 얘는 여기 또 있어. 썬루즈를 지가 얼마나 좋아해서. 자, 요거는 니카금이에요. 니카금. 3만원짜리가 이제 수량이 거의 없죠. 6만원짜리가 3만원인데, 혹시 핑크마녀랑 같이 받으신 분들은, 원래 종자가 핑크마녀하고는 틀려요, 종자가. 이렇게. 핑크마녀는 입장이 큼직큼직하고, 니카금은 약간, 약간, 예, 작아요, 작아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도 여지없이, 자, 핑크마녀 50% 할인 상품으로 제가 가겠어요. 자, 요 아이는 썬라이즈죠? 자, 핑크마녀 집으로 왔어요. 자, 핑크마녀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요 아이들은 다 핑크마녀 중짜입니다. 자, 6만원짜리가 3만원, 50% 할인합니다. 자, 어떤 아이여도 내가 이렇게,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도리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자연 군생이에요. 그러나 저도 식재하거나 흙을 털어서 보낼 때 보니 가지가 많이 끊어진, 부러진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언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다른 품목이 수입이 들어와서 제가 수입품을 직접 선별을 했잖아요. 아, 그때는 너무 여리여리해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자, 요게 핑크 마녀 중짜라고 꼭 얘기하세요. 6만 원짜리가 3만 원인데, 아이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괜찮구만 그래요. 자, 이쪽에는 조금 있었다고 색깔이, 어머 나는 이 색도 더 이쁘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쌩얼이에요. 요게 쌩얼인데, 얘는 또 변이죠? 이렇게 금이 되어서 제가 핑크 마녀 금이라고 쓰지 않지만 모두 다 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대짜예요, 대짜. 대짜는 이름표 어디 갔디용? 대짜. 자, 비교 분석해 보세요. 사이즈가 틀려요, 같아요. 어머 세상에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대짜는 우리가 이제 화분을 물론 그 뽑아가니까 구독자님은 알수 없지만 대짜는 요런 분이고 중짜는 분이 틀려요. 자, 그래서 아가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자, 나는 대짜 하겠다.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대짜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자, 핑크 마녀. 자, 이게 다 핑크 마녀. 대짜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자, 이 밥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작은 사이즈 소개할 때 소자가 있습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 군생은, 핑크 마녀 군생은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핑크 마녀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지가 제일 좋아한다는 아까 썬라이즈. 요거는 저희가 2만 원짜리가 12,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근드렁근드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만, 구독자님이 나는 짤뚱만 한게 좋다 그러면 잘라서 식재할 것이고, 아유, 나는 어느 분이 그렇게 말, 어머, 그렇게 하지 마, 애기. 자연적으로 이 목대가 얼마나 멋져, 이러면은 그냥 식재해도 됩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이고, 자, 썬라이즈는
자, 제가 오늘 구독자님께 어떻게요? 선보이려고 세수 좀 시켰습니다. 고양이 세수. 자, 요 썬라이즈는 12만 원짜리가 6만 원 할인입니다. 6만 원입니다. 5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굳혀 보시면 지금은 입장이 제법 크잖아요. 굳혀 보셔요. 자, 지금은 입장이 큰 아이가 세상에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 애호니움 요게 요즘에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중 마음에 가는 아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썬라이즈예요라고. 제가 그 3년 전에 수입 들어왔을 때 제가 한건 아니에요. 수입 들어왔을 때 썬라이즈가 요 로젯 하나가 얼마였어요? 요거 로젯 하나가 출하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그럼 구독자님이 구매하기에는 어떻게요? 15,000원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지금요? 에게 세상에, 야가 12만원짜리가 6만원 할인한대요. 자, 되셨죠? 자, 썬라이즈였어요. 자, 썬라이즈는, 실제로 저희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 수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 샘플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민공방분에 심었던 썬라이즈를 그 수입 농장으로 제가 샘플을 보냈어요. 아유, 난,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일산 지역의 농장에 사장님들은 대부분 제가 농장에서 종자를 봤잖아요. 얼마나 잘 키우는지 키운 아이 좀 다시 달라 그래서 되사갑니다, 저한테. 농장 가격이 아니고 소매 가격에. 왜? 이쁘게 잘 키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혹여 다른 데서 구매하셨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냐 여쭤본다면 제가 누구예요? 대답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갈까요? 여기? 요 아이는 썬노즈. 세상에. 요 아이는, 예, 맞아요. 6만원짜리 3만원인데, 구독자님, 핑크 마녀와 조금 다릅니다. 핑크 마녀와 다릅니다. 다릅니다. 세상에. 자, 핑크 마녀와 비교 분석해봐요. 자,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댑니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얼핏 보기에 다, 어머, 걔 같고, 쟤 같애 하셔도 가까이 보면, 얘만의 매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덜 컸죠.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 아이들이 조금은 덜 컸지만 얼마나 예쁘게요. 얘는 썬노즈라고 칭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내가 칭청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소녀시대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썬노즈로 부르기 쉽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제가 아유 세상에 썬노즈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쁘다, 그죠? 썬노즈 6만 원짜리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핑크 마녀 썬노즈는 톤이 비슷하긴 해도 전혀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를 한번 소개하겠어요. 핑크 마녀 철화인데, 구독자님이 요거를 가장 많이 식재해 가세요. 요거는 수공방분이고 이한뼘약 16cm 정도 되는 깊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높이가 좀 있는 화분인데 제가 한 달쯤에 전쯤에 이게 식재한 아이 요거는 4일 전에 식재한 아이 어때요? 식재해서 쑥쑥이에 식재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제 영상 찍기 전에 통화하신 분이 쑥쑥이에 안 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흙이 이렇게 좋아요. 똑같은 아이 맞습니다. 한달 혹은 20일 차이로 이렇게 확연히 로제 색감이 다릅니다. 색감이. 얘는 핑크 마녀 철화는 3만 원짜리 20% 할인해서 24,000원. 24,000원. 아유 세상에. 맞아요. 또 이렇게 붉은 끝동이 뭐냐고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없는 거는 잘 모릅니다. 자, 할로윈. 아이고 세상에. 적당한 철화와 적당한 생얼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죠? 할로윈이 진짜 가격이 저렴해졌네요. 얘는 2만 원인데 제가 20년, 21년도에 이 정도 할로윈을 구매코자 하면 최하 30만 원? 30, 아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샀어요. 샀어요. 아유 자.
나는 붉은 계열이 조금 브라운이 더 좋다, 초코 계열이 좋다 하시면 제가 할로윈을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란 게 샤넬 대짜요? 세상에. 그제 샘플만큼 이제 이뻐지고 있어요. 샤넬 대짜도 세일 많이 하잖아요. 65,000원짜리가 45,000원. 어머 세상에. 그런데 무그나이는 어디 있냐면, 자, 찾아갑니다. 무그나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 아이가 무그나이예요. 요 샤넬. 어우 세상. 아이고 야야야. 자, 이렇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제가 작년 8월에 들어온 아이인데, 현재 우리 농장에는 작년 8월에 들어온 아이는 다 구독자님이 다 간택해 갔어요. 세상에. 이뻐요. 샤넬 대짜는 65,000원짜리가 예, 45,000원으로 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달빛금은 유별나요. 유별나요. 우리가 꽃별금도 소개하거든요. 근데 달빛금은 여기가 연두연두합니다. 새순이. 그리고 꽃별금은 여기가 연노란빛이고 입장이 넓어요. 달빛금은 입장이, 얘는 약간 둥그스름하네요. 그리고 꽃별금은 약간 새엽 같은 느낌. 세상에, 자, 어머 세상에, 달빛금. 6만원짜리가 4만원에 할인합니다. 이름이 어려운 아이들은 제가 개명했어요. 개명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거하고 비슷하냐, 뭐, 어느 거냐 여쭤보셔도, 아이고, 내가 개명한 이름으로 사면 됐지. 이름이 뭐, 그렇게, 그죠? 뭐, 자, 제가 샤워했더니 이렇게 물이 살짝. 자, 구독자님, 제가 이쯤에서 한 번만 관리 요령을 말해 드릴게요. 자, 저는 한 달에 한번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처럼 날씨가 습도가 높을 때는 고양이 세수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처럼 정말 햇빛이 따갑고 정말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어머 세상에, 얘 봐봐요. 이게 달빛금인데 조금 무구나이. 어머 세상에, 진작에 이걸 보여주지. 어머 세상에, 그죠? 이쁜가요? 이쁜가요? 자, 하나 제일 큰 엄마한테 갈게요. 자, 요렇게. 요 세상에 이쁜가요? 그러니까 전체 두 개를 비교하면 다르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얘는 달빛금이요, 달빛금. 얼마예요?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요렇게 이뻐요. 달빛금.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 브라운 엔젤이요.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엔젤을 제법 많이 구매합니다. 왜? 완전 굳혀졌거든요. 완전 굳혀졌어요. 제가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다. 아, 틀리다. 아, 틀리다. 그렇게 하신 구독자님 보고 계세요. 우리 집에 와서 아, 틀리다 하고 가신 분. 자, 제가 이렇게 하엽을 띄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농장에 방문하면 하엽이 단한 개도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택배 싸서 다 택배 상차하고 나면 빗자루로 씁니다. 날이면 날마다. 얘는 브라운 엔젤 세상에. 어메 어메, 8만 원짜리가 아니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 보고 계세요. 브라운 엔젤. 어머 세상에, 봤어요? 자,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브라운 엔젤 대짜고 10만 원짜리가 8만 원. 이름표가 떨어져서 주웠어요. 자, 브라운 엔젤 어때요? 어머, 여기도 있었구만. 자, 브라운 엔젤. 어머 세상에, 이뻐요. 기가 막힙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마이바흐 갈게요. 이 마이바흐는 독일 차량 벤츠가 있잖아요. 그 벤츠 차량 중에 최고로 비싼 게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바흐 이름을 쓰니까 애기 아빠가 어머 다육이도 마이바흐면 최고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나를. 우리는 차를 잘 모르는 게. 자, 마이바흐는 굳혀졌어요. 자연군생이고 6만원, 6만원. 6만원이에요. 세상에. 화분 필요하시다고요? 자, 제가 한 번만. 요 화분은 예은분 화분이에요. 예은분 화분이고, 요 화분도 예은분 화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예은분 약간 높이가 있는 예은분 화분에 식재했더니, 자, 두개 비교해요.
얘는 마이바흐입니다. 얘는 핑크 여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핑크 마녀 샀는데 핑크 여왕하고 같냐, 안 같냐?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답을 합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쌍둥이, 네. 쌍둥이 중에 동생이라고. 근데 형하고 어쩜 그렇게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장에 오시면 제가 그 얘기 꼭 합니다. 자, 어때요? 연두빛이 나는 나는 마이바흐, 마이바흐. 자, 거두절미. 그다음에 핑크 여왕은 요렇게 6만 원 가격은 같은데, 자, 식재하시면 36,000원이에요. 이 화분이 36,000원에 식재해서 받으시면 이렇게 멋진 네, 두 개만 하시면 어때요? 6만 원과 96,000원 두개 하면 얼마요? 19만 2,000원인가요? 어이구, 그래요? 96,000원. 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유, 네, 자, 이렇게 두개 하셔요? 캡처하셔도 되고, 흰색과 요 진녹색도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맞아요. 그, 할인폭이 많고, 그리고 정말 예쁜 아이, 애오니움 중에 내 맘에 쏙 드는 아이들만 구경했어요. 구경도 좋고, 또 내가 품어와도 더 좋고, 그리고, 날마다 구경시켜주니 돈도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이 1,000원,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